웹브라우저를 웹페이지를 읽는 도구뿐만 아니라 웹페이지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? 방법이 있습니다.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.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. 폴더의 이름은 웹입니다. 자, 이 폴더의 파일들을 웹브라우저에서 편집을 해볼게요. 자, 개발자 도구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sources로 들어가서 파일 시스템을 탭을 클릭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만든 웹 폴더를 드래그해서 요 위에다가 툭 떨어뜨리면 허용 버튼을 누르라고 나옵니다. 여기서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 웹이라는 폴더가 이제 브라우저에 인식이 된 상태고요.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New File 그리고 index.html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. 제가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텍스트 문서 style.css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도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열어볼게요. 그럼 이렇게 열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파일과 여기 편집하고 있는 파일이 일치하면 보시는 것처럼 녹색 점이 생기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을 편집하고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에 실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저장된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.